하지만 꿈을 꿨어 어린 나는 이제 춤을 춰 2014의 불확실함에 벌벌 떨던 꼬마에게 말이건 내일야 안녕 기다리고 계셨어? 오늘 제 차 타고 가요 어? 준비된 컨텐츠가 있어서 아 진짜? 네. 아 전 와서 내려오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이 다 준비된 자세지 그러면 그 미안한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내 자리에서 차 좀 빨리 아 네 알겠어 안녕 웰컴 도토르 저희 줄 사람 받을 사람 없잖아요 아 그러면 천영아 잠깐 자 빼빼로 아 다시 주시는구나 어. 오늘 제가 운전해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술 마셔? 아니 아니요 일단 갈까요? 술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어, 오케이 네. 알았어 운전 안 하니까 엄청 좋네 그랩 탔을 때 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내 차 아니 근데 나 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그러는데 왜 나보고 운전 아, 그 이유가? 아, 피곤할까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챙김, 챙김, 세심함, 세심함? 그것도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옛 추억을 제가 다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옛 추억에는 이제 맨정신에 항상 집에 가셨던 적이 없어서 그 저희가 호치민에서도 갔었고 분당에서도 가려고 했지만 가게가 폐업했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거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는 솔직히 못 빼지 마셔야겠네 아니 내가 안 먹고길 잘했네 저는 그 느낌만 이제 다시 살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개그감을 살려야 될 텐데 아 개그도 좀 살려야죠 아, 요즘 그 아재개그 좀 많이 욕먹고 있어가지고 좋아하던데? 좀 즐기는 것 같던데? 저는 재미있는데 너 좀 즐기는 것 같아 저만 재밌더라고요 요즘 감 떨어졌다고 그 얘기가 많아가지고 괜찮아 네. 사과도 떨어지는데 뭐 어? 저만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이죠 아 진짜 오랜만이네 사람 많은데? 아 근데 지금 정확히 점심시간대에요 맞다 아, 지금 그러네. 1시간 안 됐네 분당에 없어져가지고 맞아 여기까지 찾았구나 네 고생했네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저 구독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육대장 영상 혹시 보셨나요? 민에서도 호치민에서도 한번 찍고 분당에 원래 저희가 자주 가던 곳이 있었어요 육대장이 근데 폐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를 또 찾아서 온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광고같이 아 몰래 광고 받은 거 아니야? 제가 다 조사해서 온 거예요 아 진짜? 뭐라고 할 뻔 와 이 메뉴판도 오랜만이구나 일단 항상 시키던 대로 시켜볼까요 일단? 가볍게 육개장 두 개 일단 뭐 만두 정도? 아 그 정도 네. 먹어줘요 아 근데 육개장도 맛있겠는데 육칼면도 맛있겠다 육칼면도 괜찮아요 근데 육칼면은 밥이 안 나와요 밥을 시키면 되지 그것도 맞아요 난 육칼면 네 예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인팀에서 봤었는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였다고 아니, 과거 아니 과거에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주문 좀 할게요. 네, 뭘로 드실래요? 육개장 하나, 육칼면 하나, 네. 만두 하나. 드릴까? 요거는 라면 사리고요. 요거는 칼국수 사리거든요. 칼국수 사리로. 그럼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는 뭘로 드세요? 소주는 아무거나 주세요. 연예인이시네. 아이, 부끄럽게. 아, 반갑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내적 친밀감 아시죠? 아, 진짜. 실제로 더 크죠? 아, 똑같으신 것 같은데. 아, 똑같죠. 네. 장가를 가셔야 되는데. 아, 장가요? 감사합니다. 가게에 왔는데. 잔소리. 아예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오기 전에. 아, 벌써 한잔 하시는 거예요? 아예 깍두기로 한잔 하시. 맛있구만. 더 주시면 돼요. 네. 아, 좋다. 감사합니다. 부추 안 좋아하세요? 네, 넣어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넣어 먹을 때도 있고. 저는 부추를 육개장에 넣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너무 더워. 와, 어떻게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진짜 배고프셨나봐요 아직 음식 인접샷도 안 찍었는데 그냥 바로 드시네 아 이거 드셨잖아요 뭔 소리야 안 드셨어요? 사장님 네 아 밥이 아 밥을 안 드리는 건데 서비스 밥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밥 드리기
죄송한데 그냥 항공기 아 항공기 드려요? 저 경찰서 뛰어갈 뻔했어요. 이거 보쌈 서비스 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공기 그러면 추가해 드릴게요. 네네 그냥 추가해 주세요. 네 잘 드신 거 아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기하고 면하고 같이 돼 있어서 들어가면 식감이 엄청 풍부해진다 그래요. 아 고기랑 같이 들어가니까. 아, 근데 여기 보쌈 그래도 좀 가격 나가거든요. 이거 육개장보다 좀 비싼 거예요. 개꿀. 어, 보쌈에 면이 나물. 아 전혀 없이 그런 스타일이야? 중국집에서 짜장면 두 개 탕수육 시키면 탕수육 먼저 먹는 스타일이야? 원래 요리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아니 국물 하나도 안 떠먹고 이걸 먼저 먹고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스타일이냐고. 뜨거운 거 못 먹겠네. 아 뜨거워. 맛있어. 아 오늘 메뉴 선택 괜찮죠? 아 아주 좋다. 심지어 어젠가부터 좀 급격히 추워졌잖아요. 맞아 맞아. 예. 요감성 좋은데? 아 오늘 뭔가 편하죠? 대리도 안 불러도 되고. 아 좀. 아 그죠 그죠. 계획이 다 있지. 아니 더운 나라에서 먹는 것보다야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거 원래 추울 때 쌀쌀 좀 먹어야 돼. 근데 저희 계속 춥다 하면서 저희 둘만 반팔인 거 알죠? 아, 지금 날씨가 이 정도가 딱 어울려. 솔직히 진짜. 반팔에 패딩. 조금 더 추워지면 뭐 가디건이나 맨투맨에 패딩. 맞아. 네, 그죠. 아 만두도 맛있다. 이거 만두 하나 먹어야 되겠다. 맛있다. 여기서 풀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살짝 떡만두국 느낌으로. 약간. 아 좋다. 이 모든 국밥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깍두기. 깍두기에 김치 올려서. 아삭아삭. 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부추국 아, 아니야? 부추 진짜 좋아. 남자한테 좋잖아요. 아 이런 게 필요해? 아, 라고 할 뻔. 조금만 먹어볼까?